쉐보레가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와 파손 피해를 입은 자사 차량 고객 대상으로 수해 피해 차량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해 피해 차량이 쉐보레 서비스 네트워크에 있고 시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한다. 수해 발생 지역의 방문 서비스 캠페인도 실시해 긴급 출동, 차량 무상 점검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차량 침수 및 파손으로 신규 차량 구매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파크, 말리부, 트렉스, 트레일블레이저, 이퀴녹스, 트래버스, 콜로라도, 볼트, 타오 구매 시 50만원의 현금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 수해 피해 고객 지원 프로그램은 쉐보레 브랜드 고객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 차량 보유 고객도 해당된다. 차량 모델에 따라 1주에서 약 2개월 내 출고가 가능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차량 구매자 본인, 개인 사업자, 에 한하며 이달 8일 이후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피해 사실 확인서 혹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침수 피해 표기 필수와 함께 자동차 등록 완부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31일 출고분까지며 수해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한국 GM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자사 고객들에게 쉐보레 서비스 및 판매 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수해를 입은 차량 보유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